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부터 92개국 2,920명이 참가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피와 땀이 진정한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우리나라에 옵니다. 설령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잠깐은 김여정에 몰릴 수도 있을 겁니다만 궁극적으로 김여정이 선수들의 피와 땀을 가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그동안 흘렸던 땀은 그 어느 누구도 쉽게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패를 떠나서 그동안 이들의 노력은 충분히 빛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바로 이 평창 올림픽에 관한 얘기 준비했는데요. 1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곳 강원도의 수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결해서 마무리는 잘 됐는지 준비 상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관심을 끈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남북 단일팀이 함께하는 여자 아이스하키인데요. 내일 첫 경기를 앞두고 있죠. 잠시 후 2부에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김정민 홍보팀장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까지는 매일 3부에서 여기는 평창이라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스포츠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경기 분석과 또 경기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북한 건군절 열병 소식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나 내용 면에서 좀 축소는 됐다. 하지만 ICBM 화성 14호 화성 15호는 등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열병식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조차도 좀 잘 확인이 안 됐었는데요. 예. 이제 뒤늦게 확인이 됐죠. 열병식은 그 오전 11시 30분부터 그 1시간 30분에 한 40분가량 그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지난해 그 4월 15일 열병식이 그 무려 2시간 51분 동안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한 1시간 12여 분 이상이 이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예. 동원된 인원도 그 예년에 비해서 그 준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성 14, 15형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그 등장했지만 이 신형 전략 무기는 이제 그 선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대규모 경축 행사를 치르면서도 그 해외 언론의 그 현장을 공개하거나 텔레비전으로 그 생중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외적인 그 메시지보다는 그 국내적, 그 결속에 더 의미를 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열병식이 이 국제적인 그 시비거리가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ICBM을 통해서 미국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준과 동시에 이걸 축소함으로써 어떻게 우리나라 여론을 좀 자신들에게 호의적으로 좀 돌려가지고 이 대북 지지를 좀 뚫어버려 좀 느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죠.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서 방한을 했죠. 어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어제 저녁을 청와대에서 함께 했죠. 어제 저녁에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졌죠. 네, 이제 회동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네. 2시간 44분 동안 만났으니까 꽤 굉장히 오래 만난 거죠. 오래 만나는 거죠. 네. 네, 문 대통령과 그 펜스 미 부통령 그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강력하다 이런 점에 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하고요. 이제 윤영찬 그 청와대 그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뭐 그냥 너무 교과서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야, 솔직히 그렇죠. 네, 그 최대 압박을 통해서 그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그 대화로 그 이끌어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북
공제 그 방향을 놓고는 좀 방점의 차이가 일으켜졌다고 하죠. 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다각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지만 펜스미 부통령은 최대의 압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죠? 그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그 참가한 북한에 대한 그 대응 기조를 놓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상대적으로 그 대화 쪽에 방점을 찍은 반면에 펜스미 부통령은 그 압박을 더 이제 강조했다는 이제 풀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만찬에서 이 다각적인 그 대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북한의 그 평창 올림픽 참가로 그 조성된 그 남북 간의 그 해빙 무대를 토대로 해서 북미 대화에 좀 나서달라는 이제 그 우회적인 주문을 한 것 아니냐는 그 해설을 낳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 그 북미 대화를 그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 대통령은 그 어제 오후 한정 이 중국 상무위원을 그 접견한 자리에서는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그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이제 그 요청하기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그 펜스미 부통령 북한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그 포기하는 그날까지 미국이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펜스미 부통령이 그 대북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꺼냈을 가능성도 이제 그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청와대는 언론의 이 같은 그 확인 요청에 대해서 일단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다고 하죠. 자 그리고 김영남과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오늘 이제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죠. 네, 이제 고려항공이 이 대북 제재 대상에 좀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 네 그 이제 그 항공사 아니겠습니까? 블랙리스트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 일단 이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그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친서나 이 메시지를 이제 갖고 오느냐 이게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죠. 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그 오후 1시 30분에 인천공항이 이제 그 도착할 예정입니다. 곧바로 이제 그 평창으로 이동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그 이제 개막식에 그 참석하게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그러니까 이제 그 내일이죠. 내일 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서 이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고요. 이에 앞서서 오늘 한 차례 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그 개막식에 앞서서 그 각국 정상급 그 외빈들이 그 한자리에 모이는 이 리셉션을 그 주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북한 대표단을 그 이끌고 방남한 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그 상임위원장도 이제 그 참석하게 됩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도 이제 그 참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북미 간의 조우 혹은 이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 좀 주목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어제 강릉 아트센터에서 그 북한 예술단 첫 번째 공연을 했죠. 오늘은 서울에서 공연하죠. 아니 오늘이 아니고요. 이제 그 11일 날 하게 되죠. 아 11일인가요? 네, 오늘 이제 그 서울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은 하고 맞습니다. 11일 날.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하는군요. 그렇죠. 아. 이제 현성월 단장이 이끄는 그 삼지연 관영악단 오늘 그 동해 묵호항에 그 정박 중인 예객선 그 만경보 92호에서 이제 떠나서 서울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 북한 예술단은 그 서울에서는 이제 그 워커힐 호텔에서 머무면서 이제 11일 국립극장 공연을 이제 준비하게 되죠. 네, 북한 예술단은 그 강릉 아트센터 공연에서 이선희의 뭐 제2의 결할까 뭐 혜은이의 그 당신은 모르실 거야. 뭐 또 이제 이런 그 야, 가요들을 진짜 불러서 오랜만에 듣는 제목들이네요. 네, 예. 상당히 좀 좋은 좀 반응을 좀 호평을 좀 받았다고 하죠. 예. 특히 이제 뭐 홀로 아리랑을 좀 부르기도 했고요. 또 그 쨍하고 해뜰날 이제 이런 노래도 불러서 손대관 씨. 네, 예. 맞습니다. 그 상당히 좀 호응을 좀 많이 호평을 좀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아무튼 남측 관객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평창 동계 올림픽 그 개막식에는 북한 응원단 가운데 이제 일부가 또 참석할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자, 정치권 소식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국회가 어제 자유한국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줄줄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서 그 말하자면은 평화 선언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회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국회는 이제 평상시 보여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여야의 극한 대립? 일관되게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아무튼 이 자유한국당이 그 상임위원회 그 법안심사를
거부하면서 이 국방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원회 그 국토교통 등 법안심사 소위 이 줄줄이 좀 취소가 됐습니다. 예. 김성태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 원내대책위에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그 권성동 고사위원장의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빌미로 해서 이 법사위를 파행시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 같은 만행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책임 있는 사과와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자유한국당은 그 2월 국회를 그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그 640만 달러 그 수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검찰 수뇌부를 또 이제 그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국가정보원 그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국정조사 요구로 이제 맞대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분 연결하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저희가 고맙죠. 얼마나 바쁘세요? 예? 네. 네, 이제 뭐 준비가 다 돼서요. 예. 네, 모두 저 와서 이렇게 응원만 많이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참, 어떻게, 그 응원만 많이 오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표는 어떻게 좀 많이 팔렸어요? 아, 저희가 이제 완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완판을 지금 못하고요. 예. 올림픽의 경우는 이제 85% 현장 판매 예상을 포함해서입니다. 예. 패럴림픽은 이제 95% 정도 판매가 돼 있어서 이제 100%가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두 오셔서 100% 완판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최문순 지사님, 그냥 머릿속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툭 던지면 그냥 숫자가 쭉 나오시네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별 말씀을 네. 다 하십니다. 자, 근데 어떻게 다른 준비는 또 다 좀 완벽하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100% 완벽하다. 이거 뭐 저희 평가가 아니고요. IOC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렇게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들이 잘 준비된 채로 들어가는 올림픽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지난번에 뭐 소치 올림픽이나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의 올림픽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옆에서 올림픽이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도 옆에서 이제 뚝딱뚝딱 공사를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준비가 잘 됐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언론에서 지적되기를 자원봉사자 문제가 좀 남아있고요. 예. 이제 노로바이러스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올림픽 진행되는 중에도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노로바이러스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좀 잠깐 여쭤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감염돼 있는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역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많이 놀래고 있는데요. 지금 발생하는 지역이 강릉, 평창, 정선, 고산의 제각각입니다. 예. 그리고 감염 경로를 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는 추위가 일정 온도 되면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바이러스여서 예. 지금 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가뭄이 심해서요. 예. 이렇게 지하수에 오랫동안 잠복돼 있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물을 이제 심하게 끌어올리니까 활성화되는 걸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들을 단단하게 이제 봉쇄해서 밖으로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이제 봉쇄를 해서 정부, 우리 뭐 조직위원회, 우리 도, 시군까지 모든 방역 인원들이 총동원되어 있는 그런 그래야죠. 상황입니다. 더 이상 예. 지금까지는 지금부터 이렇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그게 뭐 더군다나 그런 병이야 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단지 네네. 이제 선수들이 걸리게 되면 노로바이러스에 이거 뭐 경기하다가 갑자기 뭐 배가 아프고 뭐 이러면은 기록이 안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진 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될 거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앞으로 네네. 조금 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필수 조건 하나를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최종적으로 성공에 대한 평가는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기와 열정을 가지고 참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예.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국민들의 열기가 좋으면 다소 좀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말씀 부탁해 올리자면 모두 오셔서 완판 이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하늘도 도와줘요. 제가 볼 때. 예? 네, 네. 어제까지 그렇게 춥다가 말해요. 네네. 오늘은 낮에는 기온이 상당히 6도까지 올라간다라는 예보가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네, 네, 네. 그런데 뭐 서울 올라가면은 저 평창도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개막식 때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추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오늘만 날씨가 급상승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또 떨어진다 그러고요. 예. 그래서 평창도 오늘 낮 기온이 지금 예보로는 영상 2도까지. 예. 평창이 한겨울에 영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아, 그렇군요. 영상 2도까지 올라가고 밤 9시에 개막식이 이제 진행되는 한창 그 시간에 영하 6도까지 최대 영하 6도까지밖에 떨어지지 않는 걸로 어제 그저께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 날씨가 도와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조치를 해놓고 제일 안전한 보안 조치로는 거기 온실 따뜻한 방을 여러 군데 뺑 돌아가면서 해놨기 때문에 예. 정 추위에 견디시기 힘드신 분들은 잠깐 거기 들어갔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네네. 예, 자연이 보완도 해주고 그러니까 다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그 개막식이 끝난 이후에 또 하나는 이제 한 번에 그 관객들이 이렇게 몰릴 경우 이동하는 네네. 경우 이런 데는 뭐 문제 없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몇 차례 실전 훈련을 했는데요. 예. 그 사이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 네. 그게 이제 개폐막식장에서 공영 주차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이 셔틀버스가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셔틀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 평창 현계 읍내의 모든 자가용 차량들 현지 주민들의 차량들을 전부 밖으로 오늘은 소개시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전부 텅텅 비워놓고 셔틀버스만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올림픽 개막식이 끝난 뒤 1시간 이내에 모두 우리 관중들을 밖으로 빼내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가용으로 여기로 오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하셨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리고요. 네. 이 남북 단일팀, 그 아이스하키가 이제 남북 단일팀인데 말이에요. 네네. 내일 열리죠? 이 예선 경기. 그렇습니다. 네.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사님도 가시겠나요? 네, 저도 가고요. 예. 지금 이 단일팀 경기가 굉장히 관심이 높아서 예. 지금 오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는 몇 명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이미 이제 만석이 아하. 됐고요. 예. 밖에서 이제 스크린 응원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이제 길거리는 너무 춥고 이게 한밤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영조 체육관이라고 기 황영조 체육관 체육관이 그때 있습니다. 그 현성어리가 거기 갔었잖아요, 잠깐. 맞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거기서 이제 공연은 못 하고 스크린 응원을 거기다 큰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예. 전국에서 오시는 우리 관중들 응원단들을 그곳에 모이시도록 해서 거기서 응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 이상 지금 오시는 걸로 저희들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 응원단들이 드는 한반도기엔 독도가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아, 거기에 없습니까? 그 저 IOC에서 일본도 항의하고 IOC 규정 위반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IOC 규정이 위반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였었죠? 네. 강릉아트센터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내일인 줄 알았더니 모레더라고, 아니, 18일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공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네. 근데 어제 뭐 시청자도 많이 몰리고 어제 이 보러 간 사람들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들어가 저도 거기 갔었는데요. 네.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응원하는 분들이 뭐 숫자를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이 있었고요. 아. 그 안에서도 앞에서 그 백병규 씨도 얘기를 하던데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동포애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고 특히 이제 그 현송월 단장이라든지 이렇게 공연단이 남쪽에서 좋아하는 노래 특히 트로트들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옆에서 현송월 단장 옆에 앉았는데 저 노래를 일부러 준비한 거냐 이번 공연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내서 굉장히 공들여서 우리 측을 배려해서 준비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려가 말이에요. 평화의 네네. 가장 근본이자 기본인데 말이에요. 네네. 이 평화 모드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평창 네네. 그 이후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평창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뭐 대통령과 통일부와 정부에서 하는 노력은 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 지방정부라든지 민간 부분에서도 비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4월과 6월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북한과 합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4월에는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도민들하고 다른 분들이 함께 기사님도 가시고. 예, 저도 가서 뛸라 그럽니다. 예, 예. 그리고 6월에는 이제 평양에서 역시 유소년 축구, 남북 유소년 축구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오던 게 있는데 예. 그걸 하기로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마라톤하고 유소년 축구 이게 4월하고 6일 그러니까 이게 미리 계획된 지금 예정된 남북 교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남북 관계가 풀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이 네네. 북한이 우리에 대한 도발을 했다거나 남북 간에 있어서의 충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네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이 남북관계가 과연 한반도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반도 위기 극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희가 이런 해빙 무드를 유지한다고 해서 네.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거두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확고부동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예. 다만 이 비핵화를 어떻게 푸느냐. 전쟁을 통해서 푸느냐 대화를 통해서 푸느냐는 그 점에 대해서도 답이 확고하다고 봅니다. 예. 대화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도 결국 해결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신념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그 이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 우리 국민들 이건 사실 국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인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네네. 꼭 당박 그 현장에 계시는 진짜 주무기 가장 그 행정에 있어서의 그 책임자로서 꼭 네네.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좀 당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네. 그야말로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은 세계인의 축제에 참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올림픽이 평화 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우리끼리의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북한하고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지사님 저 강원도의 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네. 예, 예. 네, 네. 아, 이번에 평창. 사실은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작은 도시인데. 네네.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있다. 이것이 강원도의 힘이고 강원도의 힘을 또 우리나라 전체 더 나아가서 세계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네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이번 제 올림픽 평창이 역대 모든 올림픽을 통해서 개최지로서 가장 작은 개최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또 이번 올림픽이 분단도에서 우리 강원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분단도에서 열리는 또 최초의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분단도라는 거는 강원도가 남과 북으로 잘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네. 강원도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북한에 이제 반이 있고요. 북한 내에 있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 이런 분단도에서 열리면서 외신에서는 이 지금 올림픽을 평화게임, 피스게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평화 이니셔티브로 진행되게 된다는 것에 이제 어떤 역사적인 숙명, 아하. 또 이 역사적인 어떤 선물, 이렇게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최대한의 포용력으로 이 평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그 가슴에 와닿네요. 이 분단도. 예? 거기에서 열리는 평화올림픽. 아,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좀 잘 좀 이 성공적으로 이 올림픽 끝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창에 꼭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도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 막이 올랐죠. 자, 오늘부터 25일까지 우리나라는 44명의 선수들이 출전하고요. 총 15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15개 종목 중에서 이번에 제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아이스하키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슈에 휘말렸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내일부터 스위스와의 첫 경기를 시작해서 역사적인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김정민 홍보팀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최대 관심 종목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원래 아이스하키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스포츠를 맞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메달 종목이 아니고 성적이 안 좋아서, 국민이나 관심들의 좀, 관심이 약간 좀 떨어진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팬들 그리고 국민들 관심 올라섰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대표팀은 거의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죠. 예. 하루아침에 지금 거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고 있어서 예. 예, 좀 낯설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요. 예. 사실 유럽에서는 네. 아이스하키가 이 동계 종목이든 하계 종목이든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 캐나다에서도 4대 프로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사실 이게 있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야구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네. 축구는 물론 좋아하고 축구 다음이 아이스하키다. 이 정도로 인기가 있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 캐나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인기가 있군요. 예? 예, 네, 4대 프로 스포츠라고 해서 NHL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일단 인구가 적죠. 아이스하키 하시는 분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얕고 팀도 많이 없고요. 우리나라가 또 아이스하키를 하기에 좋은 여건이 아니고 미디어 특히 TV 중계나 미디어 관련 노출도 적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문제로 예? 우리 네.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대회 개막을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가 싶은 시점에서 갑자기 이게 일이 추진됐고 성사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마음적으로나 실무적으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죠. 당황스러웠고, 여론도 극단적으로 나뉘었고요. 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선수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회는 또 3주 앞으로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속도로 추진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사실이죠. 지금 그 지난번에 스웨덴하고 상대로 평가전도 치르고 했을 때에도 이 벤치에만 네. 앉아 있어야 될 선수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아예 벤치에를 못 앉았죠. 그러니까 아예 벤치에 못 앉았죠. 예, 네. 네, 그런 선수가 예, 22명이 이제 선수 그렇죠. 그 벤치에 앉을 수 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단일 팀이 35명이니까요. 22명을 제외한 선수들은 이제 유니폼 입지 못하고. 그 경기장 벤치 그 바깥에 글래스 쪽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 선수들 지금 이제 올림픽 경기에서도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선수들의 마음을 좀 잘 다독여야 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선수들이 이 체념을 현실을 그렇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예. 주어진 이 환경,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뭐 마음을 다 잡은 상태고요. 어쨌든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뭐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또 예, 원래 있던 선수들이나 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나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고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뭐 밖에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팀 분위기가 뭐 흔들리거나 뭐 조직력에 큰 문제가 생겨거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뭐 저기 어제 경포대도 같이 놀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그게 이제 어제가 팀 휴일이었기 때문에 훈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네, 경포대 가서 이제 바람도 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네. 네, 그렇게 재정비의 시간을 보낸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머리 감독도 예. 머리를 좀 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아이사키 이 남북 같이 합동 훈련한 기간이요. 지금 보름밖에 네. 안 됐는데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 경기에서 스웨덴과의 평가전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이게 좀 잘 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드세요? 네, 스웨덴전만 놓고 본다면은 그 앞서서 저희가 7월 달에도 강릉에서 이제 스웨덴 불러서 두 번 평가전을 했는데 경기 내용도 그렇고 스코어 차이도 그렇고 앞서 7월에 치렀던 두 번의 경기보다 뭐 월등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 공격적인 모습이 그 앞서서 7월에 있었던 경기는 사실 저희가 두 경기에서 한 골을 넣긴 했지만 많은 찬스를 잡지 못했거든요. 예. 네, 지난번 대결에서는 특히 공격적으로 굉장히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서 확실히 저희가만 7개월, 6개월 넘칫한 시간 사이에 또 한 단계 진화했구나. 뭐 그런 걸 하나 느꼈고요. 또 하나는 북한 선수들이 내려와서 과연 실질적으로 전력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었는데 이날 경기에 투입됐던 선수들 특히 공격수들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짧은 훈련 기간에 보고 그러니까 짧은 훈련 기간과 비교해서 굉장히 팀에 좀 잘 녹아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남은 시간이 뭐 며칠 안 되지만 선발을 조금 더 맞춰보면 스웨덴전보다 또 나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들게 하는 스웨덴 평가전이었습니다. 참 그리고요. 아이스하키 팀 두고서 비빔밥 대표팀 내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이 남녀 네. 선수들 명단인 봐도 이게 봅니까 한국 국가대표로 나서는 귀하 선수가 총 19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네. 이 중에서 11명이 아이스하키 팀에 포진해 있다. 그러니까 피부색도 네. 다르고 사용 언어도 다르고 이렇게 되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네. 얘기인데 네. 참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그만큼 또 이게 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보편화가 안 돼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한 가지 저기는 네. 이제 11명이 아니라 저희 10명입니다. 10명이요? 예. 아, 10명이구나. 보도가 잘못된 10명이고요. 예. 예. 그 한 명이 이제 국적 회복한 선수예요. 이장아 출신이라 그 선수는 이제 귀화가 아니라서 이제 법적으로 귀화를 한 선수는 10명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또 그렇게 귀화 선수를 많이 쓰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팬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사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시지를 못해서 이런 오해도 생기는데 국적 바꿔서
선수들을 대표팀에 활용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아, 저희, 그래요? 예, 아이스하키는? 앞서서, 아. 예, 2006년 토리노 올림픽 때 이제 이탈리아가 개최국 아니었습니까? 예, 예. 남자 대표팀 중에 미국, 캐나다에서 건너온 선수가 11명이었어요. 아하. 예, 그리고 98년 나간 올림픽 때 일본도 8명의 그 외국인 선수들을 국적을 부여해서 남자 대표팀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이스하키에서는 일단 규화 선수 활용하는 것은 뭐 거의 이제 보편화, 일반화돼 있다. 있다. 예, 그러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주 세계화된 종목이군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그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선수들 컨디션이나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지금? 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전에서 내용과 결과가 비록 지기는 했지만 저희가 뭐 내용 면에서도 좀 밀렸고 결과도 1-3으로 지긴 했지만 이전보다 한결 좋은 경기 펼쳐서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뭐 굉장히 지금 네 자기도 올라와 있고 또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35명 선수들 모두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 대표팀도 이제 어제 슬로베니아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소치 올림픽 8강에 들었던 팀인데 이 팀 상대로 해서 이제 1-1로 지기는 했지만 선제골도 넣었고 또 이 피리어드에서는 거의 상대를 한 20분 동안 압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대표팀 모두 국민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려했던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목표가 몇 등입니까? 남자 몇 등, 여자 몇 등? 아 이게 뭐 말씀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객관적인 전력으로 놓고 보면은 남자도 여자도 그렇고 이른바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저희가 참가국가인데 가장 이른바 객관적 전력이 떨어지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고 저희가 홈팀에 이점이 있고 또 스포츠가 또 뭐 객관적인 전력 예상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항상 보면 올림픽이 아이스하키에서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이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번에 그 이변의 주인공이 되고자 뭐 이런 각오로 선수들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변 기적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기적은 노력에 의해서도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꼭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의 김정민 홍보팀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세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